아, 이거 태우고 있나? 나 이거 샀다. 좋은 거 샀네. 나 이거 샀다. 나 이번에 한정판 샀잖아. 어때? 아, 오늘 좀 차가 막... 아니, 아, 왜 머리가 빨갛고 난리야. 나 금방 찍었는데 바로 와, 벌써 나와? 진짜... 오늘 찍은 느낌인데. 찍었어? 난 그냥 샀는데. 오늘 주말인데 왜 모였어? 근데 여기는 어디인데? 여기 그 매점 옆이잖아. 아니 근데 여기 학교 두발 오랜만에 교복 입었는데 미국 때 생각나지 않냐? 네, 형 생각나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난 좀 많이 생각나.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나 학교 때 진짜 이렇게 입었거든. 지성이 학생 다녔을 때 많이 혼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진짜 모범생이야?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했어. 교복 입으니까 비트박스 때 생각난다. 우리 그때 비트박스 교복 찍었잖아. 추임검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 아 약간 학교 느낌이긴 했다. 뮤직비디오 때 학교 선생님한테 막 우리 맞네, 사관학교. 아 기억난다. 부잣집 반바지 사립학교. 그리고 또 마지막 첫사랑도 생각나네. 그래, 우리 학교 교복 이런 컨셉이 많았다. 야 그러고 보니까 앨범이 있네. 와 뭐야? 딱 추임검. 딱 추임검. 그 교복이잖아 이거. 나 옛날 추억 담긴 사진들 보는 게 진짜 좋았어. 애플박스 나오기 찍은 사진 처음이야. 아 그러네. 애플박스까지 다 나왔어 지금. 나재민. 난 옛날 사진 보면 재민이를 보는 게 제일 좋아. 나재민. 나. 근데 비슷해 지금이랑. 우리 솔직히 많이 컸어. 박지성 머리 봐봐. 야 철로 봐봐. 와. 나 솔직히 웃을 때 그때랑 똑같아. 아니 가발 쓴 거 같아. 와. 지성아 가발이야? 진짜로. 근데 가발 쓴 진짜 거. 나 웃는 게 그때랑 똑같지 않아? 웃는 건 똑같은데 아, 와 너무 많이 컸어. 진짜 가발 같아 근데. 자 다음. 이 앨범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진 거 맞춰 때도 와. 맞춰 때 그거 생각나? 우리 그 벽 옆에서 제일 밑에 깔고 그러니까. 나 그 사진 나오는데 야 그 진짜 내 귀여워. 표정 내 그, 표정이 안 좋았어. 나 진짜 제일 밑에 있었어 나. 와 왜 이렇게 위양도 있어. 아, 미국이랑 아 라이딩. 뭐 이거 뭐야? 그 사랑은 또 다시. 첼린더 드림. 첼린더 드림. 근데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 첼린더 드림이랑. 첼린더 드림 나 요즘 봤었어. 나 위고업 때 한번 다 돌려줘 봐. 난 솔직히 우리 위고업 때가 우리의 정성기였다 생각해. 우리 정성기를 형이 정해. 아직 오지도 않았어. 약간 활동을 생각하면 나 위고업 때가 많이 생각나. 야 어떻게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 둘이 같이 사진 찍었다. 끝나죠 이거 가져갈게요. 야 철러도 진짜 이 머리색 진짜 잘 어울렸다. 민트색. 와 야 우리 근데 멋있어지긴 했다. 저게 한 6년 전이다 그때 우리.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걸 딱 가져가서 너네 6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마음에 들어있을 것 같아? 안 난 들어있을 것 같아. 아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가져가. 되는 거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 난 그렇게 된다면 약간 반항심 때문에 이렇게 안 들려고 노래. 이 사진 너무 아 이거 좋다. 너무 예뻐. 뒤에 약간 배경이 그림 같아. 아니 솔직히 우리 이 사이에 진짜 해프닝들 많았고 우리 스토리 진짜 많아. 진짜 우리 많았어. 거의 드라마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숫자 뭐야? 마지막에 적혀있는 숫자가 오늘 날짜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6주년이니까 오늘도 기록을 남기자. 사진 그래? 찍어가자. Let's go. 사진 찍으러 가자. 타이머 10초로 할게. 빨리 10초 안에 와. 3, 2, 1. 어, 뭐야 진짜 있어? 아 귀여워. 이거 약간 학종 같아. 그 대형으로 쓸까? 추임감 대형? 좋아.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근데 그거 기억나? 너 여기야. 너 너무 많이 컸어. 재민이 이쪽. 재민이 이쪽. 런쥔이가 앞이었어. 어, 앞에 4명, 뒤에 3명이야. 제노가 앞이었다. 어. 약간 우리 살짝 낮춰주자. 좀 더, 아,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오케이. 갈게. 웃자. 갈게. 그때처럼 웃자. 들어와, 얘도. 웃어야 돼. 몇 장을 찍은 거야? 아, 귀여워. 괜찮아? 아, 자기 얼굴 봤어. 야, 너 약간 진짜 초등학생이 됐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학생 같지? 드림 바이브 하나 찍을까? 그래. 시작했어. 7학년. 아, 됐. 나 못 들어. 오케이. 야 이름 할 때 지성아. 너무 내 앞이야. 너무 무거워. 와 런쥔이 힘 세네. 아 잠깐만. 아 재민 씨. 재민 씨. 이게 맞아. 이거 표정 이게, 많이 보여요. 이게 교과서야. 드림 바이브 아니야? 드림 괜찮다. 바이브. 오케이. 역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재민이. 우리 6주년이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서로에게 상을 줘야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옛날에 마크 어워드 그런 거 같지. 아, 나한테 막 보석상 줬는데. 나는 뭐였지? 나한테 샤우팅상 줬던 거 같은데. 너 대상이었어. 아 대상? 아, 대상이었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6년 동안 모두 고생을 했으니까 서로에게 상을 주자는 의미에서 상장을 다
쓰라고 했는데 한번. 맞아. 좋아. 아 나부터 해볼게. 이렇게 나 읽을게. 아 나 어떻게 썼지 근데. 자 조용. 그 난 내가 읽고 싶어. 반박 불가상 막걸리 너 야 짜시가 마크야 마크야 그 씨를 못 읽고 마크야는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됐어 이미. 아니야. 작년 한 해 동안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반박 불가 인정 그러므로 수고했다는 의미의 상을 드림. 자 다음은 런쥔이 거예요. 내가 읽을게. 우쌍 런전.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매번 전혀 예민해하지 않고 아. 얘들아 좀만 더 하자 라는 말과 귀엽게 웃는 얼굴로 아. 힘을 주어 상을 드림. 앞으로도 이 상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처럼 앞으로 더 웃으면서 일할게요. 자 그다음 제노꺼 제노예요 상. 제노예 재미없어. 제노예 이 친구는 항상 팀의 힘든 역할을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게 되어 잘 해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들자. 예. 상 받는데 박수 좀 쳐라. 축하해. 자 다음 근데 아까 전에 해찬이 형 상 봤는데 진짜 장난이라 약간 글씨다 내 급. 아니야 진짜 비교하지 마라. 좀 빡세긴 했어. 못 읽게 걔 너랑 좀 비교 안 되긴 해. 누구도 거들어줘라. 약간 힘들긴 한데 읽을 수는 있거든. 너보다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괜히 말권에서 본전 우왔네. 자 착한 어린이상. 누구? 나제만. 이 사람은 멤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라는 아. 마음으로 항상 사랑을 주었다. 특히 나랑 친해짐. 늘 대기실에서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다. 아이고! 호소를 쓰시네? 내가 언제 널 안아줬어? 소원 그, 타이밍인가요? 조용조용 두상. 누구야? 와 이거 나도 이렇게 누구야? 썼는데. 두상 종알종알. 종알종알. 나야? 하필 이 친구 옆에 많이 서게 돼서 정말 귀가 아프다. 그렇지만 이 친구 혹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소리로 찾을 것 같아 이 상을 드림. 아, 낭만적이네. 나의 아이폰 찾기 이런 건가요? 그런 바이브. 아 이거는 마크 형이 읽어줬으면 좋겠어. 지상 1층 이 친구는 건강하게 지내주어 감사함. 다시 읽을게. 지상 이름 점점점 이 친구는 아이고 건강하게 지내줘 감사함. 막내로서 귀여우려고 노력함. 아닌가? 뭐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읽어? 진짜 제일 공들여서 쓴 거야. 상장 쓰는데 꽤 오래 걸렸어. 나 2시간 걸렸어 진짜. 어? 기대할게 지성아. 너무 재밌게 잘 썼다 참. 기대할게. 반 내가 할게. 아이고 나도 근데 두 상을 먼저 해야겠다. 왕머리 리더니까 이 상 받아 항상 아름다워 너의 두 상. 왕머리 시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의 밝은 에너지가 너무 귀해. 랩 가사인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줘. 이거는 런진이가 읽었으면 좋겠어. 아. 내가 부끄러워서 못 읽겠어. 정성껏 썼다. 런진이는 귀여우니까 그냥 이 상 받아. 넌 없는 게 난 안 된 상. 너 없는 게 난 안 돼 상. 그래? 안 돼 상상! 아, 안 돼 아, 그럼 붙여서 쓰든가! 그게 상 이름이라고! 늘 내 눈에 귀여워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많이 귀여워해줄게. 크크, 지금처럼 계속 영원히 우리 팀 빛내줘. 그거 욕심이야. 마지막 말이 조금 감동이야. 나쁘지 않았어? 앞으로도 아이씨. 많이 빛내줄게. 좋았다. 나도 쓰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 감동이야. 재민씨! 들어와봐. 당신이 드림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상 받아 드림도 너 사랑에 있어 줘 항상. 밥 먹는 자리에 안 불러주면 삐지는 재민이 앞으로 맨날 불러줄게. 끝이야. That's right, that's right. 상장이나 귀엽다. 아 지성이네. 이거 뭐 나야? 넌 특별하니까 이상 받아 너 없으면 형들이 아주 많이 속상. Alright. 랩을 쓰고 앉아있네 이분은. 두 명으로 시작하다가 계속 네 개가 더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거 약간 좀 예상 바뀌었다. 드림은 너가 필요해. 있어줘서 늘 고마워. 앞으로도 눈 잘 뜨자. 진상한 눈썰. 좋아. 오케이. 또 있어. 우리 얘기. 아 그대로 읽어. 아침에 일어날 때 예민해도 돼. 제노니까 이상 받고 하자기상?
하자 기상. 아, 하자, 하자 기상. 하자 기상. 아. 띄어쓰기의 중요성. 띄어쓰기가 아예 없네. 그게 상 이름이야. 말 그대로 제 눈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귀여워 내 사모 얘들 하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너가 읽어? 아 그래. 아 이거 기상이가 읽어? 왜? 아, 나 이거 설레. 와. 아 진짜 끝까지 읽어야 돼. 고생이 많다. 앞으로도 힘을 내줘. 너 없으면 정말로 큰 비상. 오, 괜찮은데? 많이 힘들어도 내 생 많이 안 하고 늘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빨리 읽어. 연습할 때 옷 좀 입어줘. 인정.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마지막 좋았다. 좋았다. 끝. 아, 머리 너무 아파. 일단 해찬이 얘기해. 아 귀여워. 이건 편지인데? 요즘에 하고 싶은 말들 다 적었어. 너 때문에 많이 웃어 복근이 생길 것 같다는 상을 드립니다. 복근 생기게 더 많이 웃어줘, 웃겨줘. 너무 웃겨가지고 좋아. 귀엽다, 편지네. 제노에게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진짜 이 상을 드립니다. 혼자 좋아지지 말고 진짜 같이 좋아지자고. 피부상 파이팅 하세요. 내가 읽어줘? 마크크크에게 드림을 위해 최선을 하는 너 최고야. 상을 드릴게요. 앞으로 매일 웃으면서 너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가렴. 우리 일곱 명이 다 같이 좋은 미래가 있길. 오~ 역시 런쥔이 확신의 문과야. 나 수학 잘하거든. 지성이에게 항상 드림을 위해 걱정하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스마일. 진짜 지성이는 항상 우리 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철러에게 쿨한 성격을 가진 너에게 이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를 좀 열고 살자 진짜. 와 야 근데 그건 진짜 나도 말해줘 싶었긴 했어. 아니 나도 열고 싶어. 정말 안 들어. 아, 귀여워. 근데 철러는 성격이 아주 쿨한 거가 우리 팀의 유일한 아, 사람인 거 같아. 맞아요. 진짜 털털하긴 해. 그리고 재민이에게 밝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 이상을 드립니다. 밝은 머리처럼 앞으로 너의 미래가 더 밝아지길 축복을 담아서 이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마 상장일걸? 부문. 그래서 형이야 친구야 동생이야. 성령 이마크 물음표. 나이로는 형이지만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팀을 이끌어주어 이상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한결같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제로 사인까지 했네. 나 사인도 했어. 오! 야, 나도 사인. 야, FM이다. 아. 자 이제 나재민 씨. 바로 나야? 상장 줄까 말까 고민했다. 부문 아이고! 성령 나재민. 드림에서 유행어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 의미로 이상을 수여할까 봐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요즘 유행어가 부진합니다. 새로운 유행어를 기대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만드세요. 잘 썼다. 숙제를 내주시네. 기대할게. 귀엽다 채노야. 철러 씨 상장 받고 싶어요? 귀엽게 멋있게 섹시하게. 부문 농구 선수세요? 진짜 요즘 농구 선수로 갈 것 같아. 성명 쫑. 좋은 취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열정의 이상을 드립니다. 하는 건 좋지만 다치지 마시라고요. 다치면 시즈니까 걱정해요. 아이고. 아이고. 자, 런쥔 씨. 예. 점점 상장 점점 드릴게요. 부문 칠땡 사이다. 성명 황런쥔. 생각보다 화끈한 성격으로 드림에게 사이다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모습 기대할게요. 앞으로는 사이다 광고를 선물해 드릴게요. 노력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해죠. 상장 줄까 말까. 부문 진짜 모르겠어요. 성령 이해찬. 드림이들에게 항상 재미와 귀찮음을 함께 전달해줘서 이상을 드립니다. 추가로 드림 노래를 위해 고음 파트를 맡아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아 목이 메이네요. 지성. 와. 상장 앉아서 받으세요. 부문 좀 무서워요. 성명 진짜. 박지성. 항상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발전하려는 모습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혼잣말하지 말고 제발 앉아 있어주세요. 사람 놀래요. 그렇게 들으면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보면은. 아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내가 할까? 오 많이 썼는데. 진짜 편지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상 재민 형
컴퓨터 사주신 우리 재민 형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잖아. 앞으로도 이 멋있는 형으로 유지해 주시면 항상 멋있어 해줄게. 오늘도 끝나고 들어와. From 이쁜 철로 동생. 야 진짜 귀엽다. 계속 뭘 사달라는 거네. 컴퓨터 먹으면 말투가 친해져. 오랜만에 진짜 귀여웠다. 어, 왜 이렇게 많아? 귀여워. 우리 제노 애기 항상 모든 걸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근육 보면 알 겁니다. 상의 벗으면 근육밖에 안 보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몸 키우려면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야 가질 수 있거든. 아주 탐나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상을 드립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From 뭐야? 아 마크한테 줘. From another. 아. From another 근육. Another 근육들. 귀엽다 철로야. 이거 누구 거였지? 아 사랑상. 어 사랑상. 드림을 제일 소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런쥔이. 팀을 위해 반지 맞추자고 하고 같이 놀자고 같이 얘기하고 간단한 것 같은 일이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 그 정도로 팀 안 사랑하면 어렵거든. 그래서 다음 뭐 맞출 건지만 얘기하면 바로 사러 갈게요. 이번엔 아, 안 잃어버릴게. From 종. 철로 의외로 진짜 잘 썼다. 의외? 잘 써. 엄마상. 항상 우리 지성이 절 위해서 많은 잔소리 해주고 그 당시에 아주 귀찮고 듣기 싫지만 그래도 날 위해 하는 것들이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멋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할 테니 잔소리 작작해. 뽀럼 철러. 네. 귀여워. 잔소리 그만. 되게 솔직한 사장이었어요. 근데 특히 내가 철러한테 많이 하긴 했어요. 형 누군가? 아 진짜 너무 기대돼. 아 너무 대신상? 우리 혜태안이 항상 자기도 모르게 많이 맞아줬거든요. 항상 제가 누구를 말로 괴롭히거나 디스하고 싶을 때 항상 먼저 날 대신해주고 맞아줘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맞아준 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큰 역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Brawlax. 이러면은 혜찬이가 항상 우리한테 뭐라 하면 우리가 혜찬이를 막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근데 마사지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철러가 하고 싶은 걸 대신해줄까? 경락해주지. 에이 뭐야 뭐야. 스윗상. 우리 예쁜 아들님께서 누군가 필요할 때 늘 옆에 있어줘서 스윗상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XXXX 뭔지 맞춰봐. Love. Life. 아, 러브구나, 러브. 쓰기 부끄러웠어. 고마워, 러브. 좋아요. Thank you. 이제 제 차례인데 이거를 하, 나 진짜 그 사람한테 읽게 하고 싶은데 글씨를 한번 해볼래? 어. 우리가 모여서 한번 판독해볼게. 암호의 독이야? 야, 그래도 그림까지 그렸어. 이건 팝하고 돌려도 팝하고가 인지를 못할걸? 한번 도전해봐, 도전. 상장, 푸드상, 이동혁. 이 어린이는 아주 끔찍. 깜찍하고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생각보다 착하고 은근히 눈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포텐 빵빵 터트리시고 인생 재미있게 사십시오. 수고. 글씨만 봐도 알 것 같은 사람이. 내용은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내용물이 좋아야지. 눈물이 많다고 혜찬이가? 혜찬이 은근 눈물 많아. 많아. 은근 많아. 아 쫑이네. 내가 읽어? 아니 너 이거 못 읽을 것 같아. 나 무시해?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봐 이거. 글씨. 야 잘 먹는 거 보기 좋습니다. 상자, 대상, 쫑. 맛집 좀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어떻게 배달시키는 음식마다 맛있습니까? 난 맨날 뭐 먹지? 하면 30분 고민하는데 맛이 없는 음식이 올 때가 많습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천지의 이것저것 시즌 3 가자. 그래. 왜 지성이 형 안 읽어? 귀찮아. 나 이번에 약간 상장 근데 다 약간 다른 컨셉으로 했어. 제 노예요. 하, 이것도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누구냐? 와 얘 글씨 읽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글씨 읽고 수고비 받아야 돼. 벌써 감동받을 것 같아. 이런 젠상 이유 잼? 이상해. 참 이상하단 말이지. 내가 아는 제노 형은 재밌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 누구야? 장난이고 형 참 신기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직업을 가졌어도 다 잘해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약간 오각형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참 부럽고 좋아.
그 제노 어머님 아들이 이젠 새벽 5시, 6시까지 안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혼내주세요. From 친구. 친구. 제노가 네 글씨를 제일 잘 읽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봤는데 제일 못 썼던 것 같아. 역시 러브라인. 진짜 힘들어. 재민이 형. 재민이 형도 걱정된다. 상장. 상상 이상. JAM.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JAM. 아주 잘생겼단 말이야. 형이 가끔 이상한 나하고 놀아줄 때 참 고마워. 근데 형 가끔 이상할 때 나도 아니, 받아주니까. 받아주니까 이건 쌤쌤이야. 이건 쌤쌤이야. 캬캬캬. 생일 선슬 선물? 제가 보이는 대로 읽어볼게요. 생일 선슬 신경 써줘서 고맙고 형은 참 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뺨. 여기가 어디지? GS25. 여기 어디지? JS25. 거의 방 탈출이야 이거. 네. 마지막은 런쥔 마크인데 상장 상상상. 상상상. 좋았다. 런쥔.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한 따그. 형의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그 느낌이 부러우면서 좋아. 근데 음식 너무 자극적이게 먹는다. 건강 챙겨주네요. 야 며칠 전에 같이 밥 먹는데 내가 설탕을 좀 넣었어. 마라탕 좀 넣었다고? 그거를 한참 지켜보는 거야. 내가 솔직히 더 넣고 싶었는데 얘 때문에 백종원 선생님 밥만 거기였어? 넣었어 나 진짜로. 설탕을 일단은 보통은 뭔가 떡 뿌리면서 하는데 진짜 그리고 식초를 막 하는데 나 진짜 너 때문에 그만한 거였었어. 아무튼 건강 생각해. 생각 정리가 가끔 안 될 때 얘기 많이 하자. 푹킥 from G. 앞으로 건강하게 보니까 자 대망의 마크 형. Come on me. 나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좀 진지해. 약간 분위기 좀 이상해질 수 있긴 한데 뭘 이렇게 많이 썼어? 약간 진지주의. 상장 세대상 막걸리. 세대상? 세대상 왜 세대상인지는 뒷내용을 보면 읽으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만나서 얘기해본 사람 중에 가장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보며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으로 증명해주는 권리에게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논문 잘 들었습니다. 대박이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아웃 스노퍼가 약간 포인트긴 한데 눈물 나. 근데 솔직히 아직도 세대상이 뭔지 모르겠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 아, 뭐야. 난 세대 차이 그건 줄 알았어. 아니, 그건 아니다. Thank you. 저는 딱 상장의 한계인데 제 원샷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상장이다. 귀엽고 말 듣지 않는 드림이더라. 드림에게 쓴 거야? 6주년 심각하게 축하한다. 6드림 전부 다. 물론 내가 잘생긴 건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도 항상 시끄럽고 우당탕탕 실드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직 부족하다. 고맙단 말은 넣어두길. 잘생긴 재민 씨가 마음으로만 받는다. 잘생기고 멋있고 귀여운 재민이가. 그러니까 이상은 자기가 잘생겼다는 거를 소문낸 거야. 그냥 한 번 더. 좋아요. 앞으로도 잘생겨주길 바래. Yeah. 우리가 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행복한 드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 같이 파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정해봅시다. 와 약속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옛날에 지성이가 져가지고 부산 갔다 오지 않았어? 너가? 뭐 해줬지? 옛날에 반지 잃어버렸어. 아 재누가 적는 거야? 옛날에 나 칠판 남겨. 오케이! 아 근데 그런 거 좋다. 연습 때! 뭐 옷 벗지 않기. 이거 한 명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저격인데 약간. 내 연습복은 그거야. 아 약간 제 2의 눈이 있는. 전 마음 같아서 안무 영상도 벗고 찍고 싶은데. 이런 근데 그래, 나랑 눈 마주치지 않아서. 바지는 입어주잖아. 우리 진짜 이런 거 같아. 나! 아이디어! 존댓말. 아 절대 못해. 예를 들면 철로야 밥 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야, 내년 사이가? 이거를 됐어. 존댓말 어떤 거 같아요? 존댓말 자체가 오래 못 간다. 야 이거 어때? 스케줄 해서 서로 처음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날 처음 봤을 때야. 만나자마자 보고 싶었어. 아니, 차라리 적당하게 존댓말도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아 아니면 괜찮다. 딱 만났어.
안녕하세요. 허리까지 숙여서. 안녕하세요. 아, 뭐 솔직히 나 뭔가 귀여운 말이어도 좋을 것 같긴 해. 아, 보고 싶어서 하자. 아, 보고 싶었어. 만나면 힝 하고 가게. 아 진짜. 아 좋아 좋아. 내게 돌아보자. 아 이것도 괜찮아. 아니면 행복해요. 아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아니 고개 숙이는 것까지 해야 돼? 아 90도 해야 돼. 고개 숙이고 애매하면 다리 재밌어. 들어. 난 진짜 이거 하고 싶어. 아, 벌칙도 있어? 회사님. 아 근데 하야 우리도 이걸 더 실행을 하자. 맞아 맞아. 돈 걷자. 돈 걷어서 우리 회식하자. 어? 나 괜찮은데? 안 했을 때 5,000원씩 얻을까? 자!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 볼콕 입술콕 있어. 둘이 한번 해봐봐 하나씩.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보고. 먼저 할게. 나나나 안녕하세요. 네. 진짜 아니, 활짝 웃어야 돼. 광물이 부산아 돼. 이가 보여야 돼. 5,6,7,8 보고 싶었어. 이거 애매해. 보고 싶었어야 돼. 볼콕 해봐 볼콕. 진짜 힝을 해야 되고 진짜 귀엽게 해야 돼. 근데 오케이. 이게 어려워서 벌금이 잘 걸칠 진짜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살짝 엉덩이 이렇게 꺾어줘가지고 목소리도 아니야 이러면은 벌금이야. 입술콕 해볼게. 야 5,000원씩이면 짭짤한데. 입술콕의 포인트는 밥 먹다가 빵빵도 있어? 딱 만났어? 이거다. 야 쟤는 귀엽다. 어때? 왜 이렇게 천이랑 다르지? 솔직히 메시지도 그렇고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보고 싶었어. 오케이. 아니 아니야 오케이, 너무 let's 길어. Let's go. 자 안녕하세요 손. 아 잠깐. 보고 싶었어 손. 아 뭐야? 야, 너 들어야지. 너가 말해. 나 갑자기 밥. 자 볼콕 손. 뭐 할래 뭐 할래? 아, 나 입술콕. 아, 입술콕. 아, 입술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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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 입술콕 손. 아 잠깐만. 아! 끝났어! 정했어, 정했어. 얘기한 더 얘기하지 마. 몇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너? 뭐야? 자 만나볼게요. 다 같이 만나볼게요. 아, 진짜? 하나, 둘, 셋. 와, 이, 와, 이거다.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야, 배꼽이 이렇게 나와야 돼. 배꼽 살짝 나오고. 그러니까 눈이 눈이 동그래져야 돼. 아니 근데 만약에 형하고 나하고 다 텄어 어제. 써. 그럼 벌금 내 그냥 벌금 약간 내면. 애매한데 오늘 풀어야 돼. 5천 원 내면 돼. 그러면 해야 돼. 이거 한 번에 그냥 풀리게 되는 거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걔를 안 봤어. 근데 걔는 나를 봤어. 눈 맞췄어. 눈 맞췄어. 근데 쟤는 내 눈을 봤대. 그러니까 우리도 양심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하자. 근데 포즈는 아, 다 같이 해. 정해야 돼. 이렇게 잘라. 그러면 그냥 손만 하자. 어, 난 솔직히 5천 원 괜찮은 것 같아. 이거 1년이잖아, 그치? 그 금액으로 7주년 때 회식을 하는 거야. 그냥 다 같이. 벌칙을 더 많이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이 내는 거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야. 아니면 한 달만 딱 해볼까? 이거를 1년을 아니야 사람이 습관이 돼. 그래,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해보고 그래. 지금부터 9월 25일까지 야, 그럼 한 달 동안 안 하면 31만 원이야? 아니지 한 번 여섯 명이잖아. 네. 하루에 6만 원이야. 만약에 내가 오늘 인사를 한 번도 안 하면 6만 원이야. 우와 맨날 만나자마자 하루에 첫 만남 무조건 상대방에게 이거 해줘야 된다. 손이 정확히 일자여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완벽하게 디테일 한번 잡아줄게요. 한 줄, 그리고 딱 입술 위에, 그리고 눈이 확 떠. 제일 크게 떠. 아, 좀 빡세다. 해야 돼. 이거를 30일 동안 보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버전은 상관없어. 이 표정과 이 빵빵과 이것만 있으면 돼. 정확히 이 자세가 나와야 돼. 알겠지? 볼빵빵에 손가락 정확히 이렇게 야. 일자로 해줘야 돼. 와, 잘 그렸다. 와, 잘 그렸다. 와. 야. 진짜 보고 싶어서로 바꿀 생각 없어? 없어. 그리고 진짜 귀엽고 예쁘게 해야 돼. 아, 눈이 진짜 크게 떠야 돼. 자, 우리 이거 꼭 한 달 동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우와. 진짜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우 너야? 야, 솔로야 케이크 동구공이 다 둘러싸고 있다. 역시. 아, 이모지. 그 본인 이모지를 각자 꺼내서 다 같이 한번 짠을 해보죠. 잘 퍼주세요. 본인 것만 딱. 자, 갑시다. Happy Dream Day. 아이고. 야, 우와, 괜찮은데? 야, 우! 맛있겠다. 이게 원래 그런 게 있나봐. 근데 호랑이 머리가 뒤로 갔어. 맛있는데? 이거 카스테라다. 아, 우리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건배하면 될까? 오케이. 건배하고 싶지. 건배하기 전에. 자, 오늘 이 모임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갯츠비 느낌으로 좀. 갯츠비? 나 갯츠비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네, 8월 25일 진짜 저희 칠드림이 벌써 6살이 됐는데 우리는 우리 6살이요. 나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6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칠드림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진이 6주년 축하해요.
Thank you.